다른 데는 여러분 공법 지금 모의고사 보잖아요. 평균 점수가 60점이 넘어요. 지금 다른 데는. 여기는 한 40점밖에 안 될 것 같아. 40점 될 것 같아. 느낌이 확 들어오네. 그렇게. 어? 왜 그래? 잘해야지. 응? 못하는 학원이 57 이래요. 요 모의고사가 맨날 너무 쉽게 나와. 모의고사들이 다. 그래갖고 포기할까 봐 그런지 공부는 안 하는데 성적은 엄청 잘 나와요. 근데 여기는 공부도 안 하고 성적도 안 나오고 포기도 안 하고 그냥 대단해요. 그냥 아주 진짜 중요한 것만 알면 돼. 이렇게 자꾸만 공부하는 양을 넓히면 안 된다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문제풀이 딱 들어왔는데 막 공부하는 양을 넓혀. 됐어요. 그 전에 넓혀야지. 그 전에. 지금은 딱 정리해서 가는 거라 그랬잖아.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는 그냥 60점이 100점이다 생각하고 공부하시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 그러면 공부하기가 너무 편한 거예요. 하는 것마다 다 하려고 그래. 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려니까 아직도 60점을 못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점을 넘으려면 중요한 핵심 키워드만 알고 이것만 딱 알면 60점은 넘어요. 근데 아직 60점도 안 맞는, 60점도 못 나오고 있는데 계속 공부를 해. 이렇게 파고 들어가는 공부를. 그건 잘못된 거예요. 계속 60점 맞기가 힘들어요.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냐. 나는 공부는 해. 근데 어려워. 근데 이런 얘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신 왜 어렵냐. 공부를 해야 되고 정확히 알아둬야 될 때를 공부를 안 하고 그것도 잘 모르면서 엉뚱한 데를 막 공부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문제풀이가 좋은 게 뭐야? 공부할 때 꼭 알아둬야 되는 거를 계속 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문제 다 풀어주잖아. 여기 있는 문제 다 풀어줘요. 저는 똑같은 지문을 제가 한 수업 시간에 10번 이상씩 읽어요. 근데도 여러분은 그거 나올 때마다 여기에도 적고 거기에도 적고 이런 거 보면 좀 이상해. 나는 야 이거 10번 읽어주면 귀에 딱 찢이겠다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근데 늘 새롭게 받아들여. 그 이유는 뭐겠냐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력을 두고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거를 만들으라고 문제풀이를 하는 건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른 거 못해도 돼. 그냥 여기에 있는 거 정도만 딱 알고 그 쓰임새만 알면 무조건 되고 80점 맞아요. 그거를 모르니까 80점을 못 맞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좀 욕심 버리고 여기 있는 거나 잘하세요. 자, 7번 갑니다. 자, 원형지의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됩니다. 국가 지자체가 복합개발 등을 위해서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있죠? 복합개발을 위해서 선정된 자도 원형지 개발자가 돼서 공급받아서 개발할 수 있고요. 지정권자는 원형지 공급에 승인을 할 때는 용적률 등 개발 밀도나 용도 지역별 면적 및 배치, 교통처리계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이행 조건을 붙일 수 있고요. 원형지 개발자는 원형지에 대한 공사 완료 공고일이죠. 그러면 그날로부터 5년, 원형지 공급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내 중 늦게 도달하는 때가 아니라 빨리 도달하는 기간 동안에는 원형지를 매각할 수 없다. 늦게가 틀렸네요. 원형지라고 되어 있네요. 원형지 개발자가 세부계획에서 정한 착수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는 원형지 공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8번. 원형지 공급계약의 해제 사유가 아닌 거. 착수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았을 때. 원형지 개발자가 공사 착수 후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을 넘겨서 사업시행을 지연할 때. 공급받은 토지의 전부나 일부를 시행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공급받은 토지를 세부계획에서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공급계획의 내용을 위반했을 때.
시행자는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원형지 개발자에게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해야 하고요. 원형지 개발자가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공급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건 5번인데 한번 눈에 익혀 두세요.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기출문제 이제 잘 정리하시면 돼요. 원형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 맞죠? 공급될 수 있는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지자체는 매각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매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틀렸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원형지의 공급개발에 승인을 할 때 교통처리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이행조건 붙일 수 있다.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 있죠? 이 자는 경쟁 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합니다. 근데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0번 똑같은 얘기예요. 원형지 공급과 개발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원형지를 공장부지로 직접 사용하는 자는 원형지 개발자가 될 수 있고요.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한정되고, 자, 원형지 공급 승인 신청서에는 원형지 사용 조건에 관한 서류 첨부해야 되고요. 원형지의 공급 가격은 개발 계획이 반영된 원형지의 감정 가격에 기반시설 설치 등 공사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시행자와 원형지 개발자가 서로 협의해서 정하면 되는 거고요. 4번이 틀렸고, 지자체는 매각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매각할 수 있다. 맞잖아요. 자, 이번에는 11번. 조성토지에요. 조성토지. 원형지인지 조성토지인지 딱 구별해놓고 가면 돼요. 자, 시행자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계획을 작성, 변경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라 그랬죠? 얘는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서 제출하면 되고요.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토지를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해야 되고, 자, 실시계획 좀 잘 기억하시고, 단독주택, 국민주택, 공장용지, 공공택지는 추천 방법이고, 조성토지 등의 가격평가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이거는 환지방식과 관련된 거고, 수용방식은 무조건 되고, 뭐라고요? 감정가격, 감정가격. 그래서 그게 틀렸고, 원칙적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거지,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서 결정하는 건 어디라고요? 환지라고, 환지. 경쟁 입찰 또는 추첨 결과 2회 이상 유찰 이러면 무슨 방식이에요? 수의 계약이고요. 12번 수의 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거. 단독주택 용지는 뭐라고요? 추첨. 나머지는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수의 계약. 그 다음에 13번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거기다 줄을 그어보세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면, 원래는 이렇게 실시계획에서 정해진 대로만 공급해주면 되는데,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자격 조건 같은 거, 이거를 좀 더 강화해서 제한해서 공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단독주택용지는 추첨,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니까 수의계약. 수의계약 방법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공급해야 될 게 요 정도 정했는데, 요만큼 더 신청을 한 거, 요만큼 더. 그쵸? 그렇다고 이거 경쟁입찰 방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무슨 방식으로 해야 돼요? 추첨 방식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고,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공공시설 부지니까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고요. 14번 가면 감정평가 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는 거, 이거라고 그랬어요. 자, 행정청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서 할 때는 감정가격 이하로 정할 수 있다. 학교, 임대주택, 공공청사, 행정청이 직접 설치하는 시장, 뭐 이런 거는 다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시설도 복지 쪽이니까 공공성이 강한 거죠. 그래서 감정가격 이하로 할 수 있는데, 유료라면
영리 목적이잖아요. 얘는 공공성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무료인 사회복지시설은 감정가격 이하, 유료인 사회복지시설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게 그 정도니까 잘 좀 정리해 주시고요. 수용 방식은 뭐 이 정도에서 꼭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이제 우리가 이제 잘 공부해야 되는 건 환지 방식인데, 환지 방식은 환지 계획만 이해하면 끝이에요. 환지 방식 이거 너무 쉬운 거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뭐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 할 때 채택하는 방식이 환지 방식이다. 그래서 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뭐부터 작성하라고? 환지 계획. 이 환지 계획의 의의를 잘 알아야 돼요. 환지 계획.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환지 계획은 말 그대로 토지 교환 계획이라고. 무슨 계획이라고요? 이거 끝이야. 토지 교환 계획이다. 다른 얘기로 하면 환지 토지 교환 처분, 환지 처분 계획. 이게 무슨 계획이라고요? 환지 계획이에요. 시행자가 작성하면 돼요. 근데 시행자가 어떻게 작성합니까? 환지 계획은 그 환지 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환지 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의 의사하고 상관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시행자가 자기가 그냥 작성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 맘대로 하면 안 되니까 국토교통부령 있죠?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구체적 기준의 범위 안에서 시행자가 작성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모별로. 모별로. 아니 그 맨날 그래서 여기다 맨날 동그라미 뚱치잖아. 모별로. 필지별로 작성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토지 소유자 의사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냥 필지가 있으면 필지별로 무슨 환지라고? 적응 환지가 원칙이라고. 그래서 종전 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를 수리, 이용상황,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모별로, 필지별로 작성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토지 소유자의 의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이해하셨냐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거 알아야 돼, 이제. 이거 알 때 됐어. 이거 맨날 여기다 동그라미 쳐놨는데. 그쵸? 예. 근데 필지별로 작성하면 되는데, 딱 보니까 그 필지가 되게 과소토지야. 과소토지예요? 면적이 적어요? 거기 적은 토지 소유자 의사하고 상관이 있다고 없다고? 없어. 그냥 아유 시행자가 증환지할 수 있어요. 그냥 증환지한다고. 맞아요? 예? 이분처럼 제가 시행자예요. 이분 토지 소유자도 그 여기 이분이 너도 토지 소유자야. 예? 그럼 이분들 상관없이 원래 필지별로 작성해야 되는데 이분도 가소토지 갖고 있고 너도 가소토지를 갖고 있어. 그렇잖아. 근데 이분은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듣는 것 같아. 가끔가다 틀린 대답을 해서 그렇지. 그러면 내가 증언제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맨날 필기만 하고 있고 너만 보면 아주 정신이 없어 내가. 그래서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얘는 내쫓고 싶은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환지 부지정에서 돈 주고 내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얘 의사와 상관이 있어 없죠? 내 맘대로 안 되니까 시행자? 이게 환지 계획이에요 이게. 이해하셨어요? 근데 저 친구는 또 너무 많은 넓은 토지를 갖고 있어. 그러면 제가 신경 쓴다고요 안 쓴다고요? 안 써요. 가만지예요 그냥. 가만지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나중에 내가 돈 주면 되지. 운행인지 아시겠어요? 이해하셨냐고. 이게 환지계획이 이게. 이해하셨어? 정말 이해했냐고요? 그 다음에 여기 봐요. 여기 봐. 적응환지하다 보니까 남는 토지 있어요 없어요? 그 남는 토지는 뭐로 정하라고요? 보류지로 정하라고. 이 보류지는 토지 부담률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무슨 일이요? 토지 부담률. 그래서 환지계획구역 면적분의 보류지의 면적의 비율을 뭐라고 한다고? 토지 부담률. 원칙 50%를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지정권자가 필요하다면 60%까지 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 전원이 동의를 하면 60%를 초과해서도 정할 수 있다고. 이해하셨어요? 근데 이 보류지는 공공시설 부지로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중 일부를 뭐로 정해서? 채비지로 정해서 시행자인 내가 가져간다고. 어디에다 쓰려고? 사업비용에 충당하려고. 이게 채비지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거는 딱 정해져 있어. 불용으로 어떻게 부담률 정하라는 것까지. 그 범위 안에서 시행자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환지계획은. 이해하셨냐고. 근데 이번에는 반대로 토지 소유자 중에서 시행자가 꼴보기 싫은 사람 있어 없어? 아, 시행자가 꼴보기 싫은 사람 있듯이 얘도 나 꼴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얘가 내 토지는 환지 정하지 마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행자가 뭐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토지 소유자가 뭐하면? 신청하면. 토지 소유자가 신청 동의하면 신청해요. 와서 나 당신 꼴보기 싫으니까 내 토지는 환지 정하지 마세요. 알았어. 눈 하나 깜짝 안 해. 내가 뭐 너 돈 줄 거 없을 것 같아? 그래 돈 먹고 떨어져. 이렇게 신청하면 환지 부지 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 대신 너는 내가 꼴보기 싫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만약에 누가 있다면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자들도 알아야 되니까 너 하나 더 임차권자 등에 뭐를 얻으라고요? 동의까지 얻어와라 이런 얘기. 여기에서는 이런 거 하나 두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환지계획이에요 여러분. 토지교환계획. 환지계획은 누가 정한다고? 시행자가 불영이 정하는 기준에 맞게 땅땅 자기가 정해가는 거예요. 꼴보기 싫은 시행자가 꼴보기 싫은 사람은 신청해라 이거예요. 얼마든지 내가 부지 정해줄 테니까. 이해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또 대표적인 게 있어요. 시행자가 절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그게 뭐냐면 입체환지예요. 입체환지는 토지로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 건축물의 일부와 그 공유지분으로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입체환지는 반드시 토지 소유자나 건축물 소유자에 뭐가 있어야 돼? 신청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큼 입체환지만큼은 시행자가 마음대로 못해. 원하는 사람들 것만 신청받아서 입체환지 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이자가 신청하려면 됐어요? 시행자는 이자에게 신청기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그래요. 입체환지 신청기간을 통지해 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입체환지 신청기간은 이 통지한 날로부터 며칠 이상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시행자가 정한 기간이 되는 겁니다. 미리 이거를 알려주면 이자들은 요 기간 안에 시행자에게 입체환지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입체환지만큼은 반드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자들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거. 이해하셨어요? 이게 뭐라고요? 환지 계획이에요. 그래서 환지 계획의 내용은 필지별 환지 명세. 이거를 했더니 청산 대상 토지 명세, 보류지 채비지 명세, 입체환지 정했다면 건축물 명세. 이게 환지 계획의 내용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단 이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예요. 토지 이용 계획은 환지 계획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이용 계획 아니라고. 이해하셨어요? 얘는 토지 교환 계획이기 때문에 돈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얘는 환지 처분 계획이라고 그랬죠? 환지 예정지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아니, 세 가지만 딱 알아두면 이게 답이에요. 여기에서 무조건 내가 나오도록 돼 있어요. 이해하셨어요? 예. 얘는 토지 교환 계획, 환지 처분 계획이다. 이 세 가지하고는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모별로 작성한다. 뭐에서 정한 대로 불영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 이시 없이 단 한 가지 꼭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건 뭐다? 입체 환지다.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얘는 필지별로 작성한 거니까 누구한테 인가 받아요?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를 받아요. 인가권자가 누구라고요? 시장, 군수, 구청장. 인가받은 거 바꾸려면 다시 뭐 받아야 돼? 인가. 근데 경미한 건
신고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그냥 해야 돼요? 신고야 그냥이야? 뭘 또 신고해? 이거 시행자가 지 마음대로 정한다니까. 환지계획은 시행자가 여기서 정한 대로 한다니까요. 예? 토지 소유자들의 의사상관이 있다고 없다고? 없잖아. 그러면 이 환지계획은 시행자하고 누구하고 관계야? 인가권자의 관계예요. 다른 거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경미한 건 그냥 바꾸면 돼요. 이해하셨어? 이해했냐고요? 지난번에 얘기했어. 환지계획은 인가는 받아.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 여기 고시, 공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 이렇게 법에서 정한 대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얘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없어. 공고한다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럼 환지계획 인가 받았어? 그쵸? 공고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해. 그 얘기는 뭐예요? 환지계획 인가 받았다고 그래서 어떤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야. 사용 수익이 금지된다 이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 토지 내가 쓰면 돼. 이해하셨어?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거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환지계획 작성했어요? 사업 다 끝났어. 그러면 뭐 해주면 돼? 환지 처분해주면 돼요. 뭐 해서 정한 대로. 왜? 얘가 이 계획이니까. 이해하셨어요? 환지 계획, 그래서 환지 처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환지 계획에서 정한 대로 하면 돼요. 정한 대로 환지 처분 공고가 일어난다고만 얘기해주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환지 처분 공고일 언제? 다음 날. 끝. 뭐에서 정한 대로? 아,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토지 교환 처분. 권리 변동의 효과가 생긴다. 끝이에요 이게. 근데 봐봐. 환지 부지정한 건 뭐 한 건? 환지 부지정한 건 받을 게 없잖아. 돈 주고 나갔잖아요. 그렇죠? 얘는 환지 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고? 청산할 수 있다. 그러면 돈 받고 나갔으니까 이자가 갖고 있던 권리들은 뭐 한다? 소멸한다. 언제? 공고일이 끝날 때. 공고일이 뭐 할 때? 끝날 때. 자 보세요. 종전토지에 존속하는 게 하나 있어요. 지역권은? 지역권은 환지처분의 영향을 안 받아요. 종전토지에 뭐 한다고? 존속해. 이거 예외. 이해하셨어요? 다만 행사할 실익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야? 소멸. 언제? 끝날 때. 끝이에요. 이게 환지계 환지처분이야. 얘만 잘 알면 얘는 끝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알면 돼. 그러면 얘하고 관계가 없는 게 있잖아. 그게 뭐라고? 환지 예정지. 무슨 지요? 환지 예정지는 필요하다면 지정할 수 있다. 얘는 환지계획이나 환지처분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잖아. 됐어요? 그러면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되면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사업이 끝날 때까지. 됐어요? 자, 종전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고, 환지 예정지로, 무슨 건 아니, 사용, 수익권이 모대는 이전되는 효과가 생긴다. 즉, 환지 예정지는 사용 수익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시행자가 지정할 수 있다. 단 한 가지만 알면 되지. 채비지의 용도로. 무슨 용도로? 채비지 용도로 정됐다면 시행자는 사용, 수익은 물론 모두 할 수 있다. 처분. 끝이에요. 환지계획의 키워드는 이 정도만 알면 누가 틀려. 이걸 몰라서 막 밤새 외우는 거지. 왜 외워 이걸. 이거 맨날 다 써있는 걸 여기를. 이해하셨어요? 이 정도만 알고 풀면 돼요. 1번 갑니다. 환지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오는 거. 시행자는 과소토지가 되지 않도록 증환제할 수도 있고요. 환지 부지정할 수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네.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에 의해서 환지 부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용익권자가 있으면 임차권자의 모두 얻으라고요. 동의도 얻어야 되고요.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면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입체한 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었죠. 키워드는 그런 거예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뭘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입체한 지 알 수 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 작성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요. 지정권자가 아니라는 거고, 시행되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조성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합니다. 한 가지 기억합니다. 먼저 감정가격을 구하고, 먼저 뭘 구하고요? 감정가격을 구하고 플러스 알파를 해주기 위해서 토지평가협의회에 뭘 거쳐라? 심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돼요. 앞뒤가 바뀐 거예요. 네. 그거 하나 기억하세요. 토지평가협의회에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가격 플러스 알파 이 정도만 알면 되고, 2번 환지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거 환지설계 옆에다 써놓으세요. 평가식에, 평가식. 무슨 식? 평가식. 평가식 써놨어요? 점점 비례율 이렇게 써놔요. 무슨 율? 비례율. 여러분, 환지계획은 전체적으로 무슨 한지 하는 거야? 적응한지. 근데 요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죠?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다 불용으로 정해져 있어요. 환지 설계는 원칙이 무슨 식이라는 거야? 평가식이라는. 평가식이라는 건 뭐예요? 가격주의라는 거야. 가격주의. 그렇죠? 그래서 가격이 얼마만큼 올랐는가를 구하는 식이 무슨 율이라는 거예요? 비례율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좋아요. 그 다음에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환지 예정지는 환지 계획하고 관련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 답이 그거고. 입체 환지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입체 환지용 건축물 명세 들어와야 된다 그랬죠? 자, 4번. 질 끝에다가 가로 열고 씁니다. 얘는 무조건 되고 평가식으로 해야 돼요. 입체 환지는 무슨 식으로 한다고요? 평가식. 입체 환지는 무조건 되고 무슨 식이라고? 평가식. 그 얘기는 뭐예요? 뭘 중심으로 간다는 거야? 가격. 여기 봐요, 여러분. 나중에 입체 환지 가보면 뭐 권리가액이 분양 최소단지의 권리가액의 70% 이하면 입체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다 가격이 나와. 맞아? 그러면 입체환지하고 똑같은 게 다음 시간에 배우는 관리처분계획이야. 관리처분계획도 평가식이지. 그래서 거기 안에 사업시행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가액 들어가고, 내가 분양 신청한 분양받을 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 들어가서 그 차액을 부담금으로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하여튼 무조건 되고 건축물로 돌려주는 건 다 무슨 식이라고? 평가식으로 간다고. 이해하셨냐고? 그런 느낌들을 팍 가지셔야 돼. 필지별 권리별로 된 청산대상 토지명세, 이것도 환지계획의 내용이죠. 3번 환지계획의 기준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신청 동의가 있으면 환지 부지정할 수 있는데 임차권자의 동의 필요하고요. 시행되는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의 동의를 얻어서 입체환지할 수 있다? 아니지. 입체환지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뭘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공치법에 해당하는 공공시설 용지 있죠? 얘는 적응환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하나 눈에 익혀두고.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국가지자체 소유하는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했다. 그러면 종전 공공시설의 전부 또 일부에 용도가 폐지 변경돼서 사용하지 않을 토지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하나 딱 기억해 둡니다. 환지로 정하지 않고 다른 토지에 환지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시행자는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실시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뭐로 정할 수 있다고? 보류지. 그리고 보류지 중 일부를 채비지로 뺄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채비지로 정한다 이런 얘기는 없잖아. 채비지를 뭐로 바꿔야 돼요? 보류지. 2, 4번 환지 설계는 무슨 식이 원칙이라고? 평가식. 비례율 나온다 그랬죠? 다만 환지 지정으로 인해서
토지의 이동이 경미하거나 기반시설의 단순한 정비 등의 경우에는 면적식을 적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칙은 환지설계는 무슨 식으로 하는 게 원칙이라고? 평가식. 하나의 환지계획구역에서는 같은 방식을 적용해야 되고요. 입체환지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무슨 식이라고? 평가식. 오케이. 과소토지이기에 환지를 정하지 않는 토지 또는 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에 의한 환지부지정의 경우 환지부지정 시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과소토지이기에 환지로 정하지 않는 토지 토지 소유자의 신청이나 동의에 의해서 환지부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럴 때는 환지부지정 시 현금으로 청산하는 게 아니라 환지계획 인가 후에 됐어요? 현금으로 청산하는 거예요. 부지정 시 현금으로 청산해야 한다 이러면 안 되고 자, 환지 처분 전일에도 청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환지 부지정 시 그러면 안 된다고 자, 시행자는 과소토지 등에 대해서 둘 이상의 토지 건축물의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환지 후 하나의 토지나 구분 건축물의 공유로 환지로 지정할 수 있고요. 이 경우 환지를 지정받은 자는 다른 환지를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하나 눈에 익혀두기 이런 불령에 나오는 것들. 시행자는 하나의 환지 전 토지에 대하여 둘 이상의 환지 후 토지 또는 구분 건축물의 환지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분할 환지로 지정되는 각각의 권리 면적은 가소 토지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눈에 하나 익혀두세요. 다 불형에 나오는 거. 자, 넘기세요. 환지 방식에서 토지 부담률 갑니다.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토지 이용도가 낮은 지역이 있다 하여도 토지 부담률은 차등을 두면 되지 않는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은 부담률이 높아야 돼? 낮아야 돼? 낮아야 되고. 맞아요? 토지 이용도가 낮은 지역이면 부담률이 좀 높아야 되는 거지. 이걸 똑같이 하면은 토지 이용도가 높은 지역에 있는 사람은 억울하지.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아유, 안 들면 들게 해라. 자,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고? 50%. 해당 환지계획구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면 60%까지 할 수 있고 환지계획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얼마가 전원이 동의하면 60%를 초과해서 정할 수 있고요. 4번도 한번 시험 때 나왔었는데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에 도로인데 너비 25m 이상의 간선도로입니다. 그러면 부지는 누가 제공해야 돼요?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항상 토지 부담률이라는 게 토지 소유자가 부지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공사비를 보조할 수 있다? 반대로 된 거예요. 토지 소유자가 도로의 부지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공사비를 모해서 보조해서 건설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면적식으로 환지 설계를 하는 경우 지목상 전답 임야나 사실상 형질 변경 등으로 대지가 된 토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을 지자체에게 기부 체납 또는 무상 기속시킨 토지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고려해서 부담률을 산정할 것 눈에 하나 익혀두시면 되고요. 6번이 시험제 나왔는데 환지계획구역의 평균 토지 부담률은 얼마입니까? 뭐 아무 얘기 없으면 60%에다 답 쓰면 그건 안 되고요. 50%를 초과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답은 1번, 2번, 3번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예. 자 보면 환지계획구역 면적은 얼마고요? 120. 보류지 면적이 토지 부담률하고 관련된다고 그랬죠? 얼마고? 60. 채비지 면적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고 제외. 청산 대상 토지 면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외. 시행자에게 무상 기속되는 공공시설 면적은 양쪽에서 다 빼주면 되는 거겠죠? 예, 그러면 자 100분의 40이 되는 거예요. 100분의 40 곱하기 100이니까 몇 프로예요? 40%예요. 7번 갑니다. 도시개발법령상 토지부담률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토지부담률은 누가 산정한다고요? 시행자가. 어디에서 정한 대로? 부령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자가 산정하는 거고요. 1번 맞고. 환지계획구역의 외부와 연결되는 환지계획구역 안의 도로인데 너비 25m 이상의 간선도로는
누가 부지를 부담한다고? 토지 소유자가. 그리고 공사비는 누가 보조해 줄 수 있다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70%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전원이 동의해야죠. 해당 환지계 구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균 토지 부담률을 60%까지 할 수 있다. 그럼 맞는 거는 몇 번이에요? 기억 리얼밥. 이게 불영에 관련된 게 6번, 7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고. 8번, 환지 설계를 평가식으로 할 때 다음 조건에서 비례율은, 비례율은 뭐 환지 전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 맞죠? 예, 가격이잖아. 그게 얼마예요? 40억인데 환지 조성된 토지 건축물의 평가액은 얼마예요? 80억. 그럼 40억짜리 80억으로 만드느라고 공사비 얼마 썼어요? 20억. 그럼 80억에서 20억을 빼면 60억. 그럼 4분의 6이니까 몇 프로예요? 150%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이런 조건하에 응용합니다, 이런 조건하에 내가 4억짜리 토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럼 나는 나중에 얼마짜리 되는 거예요? 제 토지는 4억에다가 얼마를 더하면, 곱하면 돼? 1.5. 그럼 얼마 되는 거예요? 예, 내가 4억짜리 갖고 있으면, 4억짜리 토지 갖고 있었을 때 나중에 환지 방식에서 사업 딱 끝나고 나면 내 토지는 얼마짜리 가치를 받는다고? 6억짜리 받는다고, 6억짜리. 이해하셨어요? 이게 비례율의 응용이에요, 응용. 그 정도 알면 되고. 9번, 환지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필지별로 된 환지 명세 포함되어야 하고요. 환지 계획 작성에 따른 환지 계획의 기준에 관해서 필요한 건 다 뭐로 정한다고? 불영으로 정한다고. 뭐로 정한다고요? 불영. 국토교통부령. 틀렸네. 토지평가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정관 시행규정으로 정하고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계획을 작성하면 시장군수구청장에 인가받아야 되고요. 환지방식이 적용되는 조성토지 가격은 감정가격 플러스 토지평가협의회 심의 거쳐 결정 플러스 알파. 10번, 환지방식 사업시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환지계획 작성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 틀렸고. 환지로 지정된 토지나 건축물은 금전으로 청산하는 내용으로 환지계획 변경한다 이거죠? 경매요 안 경매요? 돈 주고 청산함에 따라 환지계획 바꾼대. 경매요 안 경매요? 경매예요? 그러면 신고하라고 인가 없이. 인가 없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네, 그래요. 토지 소유자의 환지 제외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네요, 그렇죠? 시험 문제. 환지 예정지 지정이 있으면 종전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 등은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는 없죠. 대신 환지 예정지 사용 수익할 수 있다.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된 날이 뭐 할 때? 끝날 때 소멸. 다음 날 때문에 틀렸고요. 입체 환지 갑니다. 입체 환지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하. 환지 계획 작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20일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시행자는 환지 계획 작성 전에 입체 환지 신청 기간 등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할 것. 입지한지를 받으려는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는 환지 신청 기간 이내에 시행자에게 환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임차권자 동의는 필요 없는 거죠.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입지한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 건축되는 구분 건축물의 최소 공급 가격에 얼마 이하면, 70% 이하라면 시행자는 신청 대상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제외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5번이 입체 환지는 무슨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평가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12번, 입체 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원칙은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이죠. 1인 1주택 공급이 아니라 한 세대에게 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원칙인데 투기 염려가 없다면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가메록제 권역에 위치하지 않았다 소유한 수만큼, 근로자 숙소다 소유한 수만큼, 그 다음에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기준 1연제 종전 토지의 총 권리가액이 입체한지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가장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만 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요. 한 세대 또는 한 명이 하나 이상의 주택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공급이 원칙입니다. 답은 1번이 잘못된 거고요. 13번 환지 예정지 지정은 소유권을 임시로 이전하는 거다. 벌써 틀렸죠? 소유권이 아니라 뭐라고? 사용 수익권. 자,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은 토지에 대한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종전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 없고,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랬죠? 네. 따라서 종전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은 환지 예정지로 지정받은 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면 안 되고요. 종전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당의 권리의 목적인 토지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요거는 민법 얘기인데 용익권은 부동산의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용익권이, 임차권이 부동산의 일부에 설정되어 있다면 환지 예정지에서도 사용할 부분을 분명히 정해주라는 얘기고, 자, 환지 예정지의 사용 수익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다. 이런 얘기고요. 14번 환지 방수로 시행하는 경우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죠. 다음 날, 이게 틀렸네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는 기일을 정해서 그날로부터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는데, 이럴 때는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통지해 줘라.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된 경우에 종전 토지를 더 이상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종전 토지에 관한 임차권자 등이 있을 때에는 환지 예정지에 대해서 당의 권리의 목적인 토지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 줘야 한다. 15번 틀린 거네요. 이번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해서 환지예정지 지정할 수 있다. 종전토지에 대한 임차권자가 있으면 환지예정지에 대해서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한다. 사업비용에 충당하기 위해서 채비지 용도로 지정할 수 있다. 종전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는 환지 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이렇게 돼야죠.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의 사용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사용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시행자는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 얘기고요. 17번 환지 처분입니다. 환지에서,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뭐 할 때? 끝날 때 소멸하고, 저당권은 환지로 이전하지만 지역권은 종전 토지에 존속하고, 종전 토지에 대한 모든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 처분은 환지로 이전한다. 행정상 재판상 처분으로 종전 토지에 존속하기로 결정된 건 종전 토지에 존속하고, 채비지는 누가 가져간다고요? 시행자가. 보류지는 누가?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 여기까지 맞아요. 각각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언제?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고, 환지 예정지가 채비지의 용도로 지정된 경우 이미 처분된 채비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정되면 모두 할 수 있다고. 처분. 근데 얘는 이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없다고? 없지. 그러니까 이미 처분된 채비지,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매입한 자 있죠? 이자가 이날 가져가면 안 돼요. 여기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입한 자가 자기 명의로 뭐를 해야 된다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5번이 맞네요.
도시개발 법령상 환지 처분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자, 시행자는 환지 방식에 의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공사 완료 공고하고, 제일 먼저 공사 완료 공고합니다. 그리고 공사 관계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해요. 그러면 요 공람 기간 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요. 그럼 처리해줘요. 그리고 지정권자한테 뭘 받아요? 준공 검사. 근데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에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으면 며칠 안에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한다라는 거 알면 되고, 시행자가 환지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환지계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간보 또는 공보에 이를 공고하면 됩니다. 입체 환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면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언제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 다음 날에 그가 받은 건축물하고 공유 지분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야죠. 틀렸네요, 5번이. 19번.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끝낸 때에는 지체 없이 공사 완료 공고를 간보 공보에 하고 관련 서류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시키고,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준공검사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니까 얘는 공사 완료 공고 후, 이렇게 돼야 돼요. 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라 공사 완료 공고 후 60일 내에 환지 처분을 해야 되고, 환지 처분 공고에는 사업비의 정산 내역도 포함되고요. 환지계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 다음 날 종전 토지로 본다, 맞고요. 20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시행자는 규약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하면 도시개발 구역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시행자는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정되면 사용 수익은 물론 처분도 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채비지, 채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의 집단으로 정할 수 있다. 채비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틀렸네. 누가? 시행자가.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 언제? 다음 날. 두 군데나 틀렸네요. 21번. 환지 처분 효과에 관한 설명이 다 가장 옳은 거. 청산금은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후에 확정되므로 환지 처분 이전에 청산되는 경우는 없다. 환지 부지정한 건 환지 처분 전일에도 청산할 수 있다.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하고, 종전 토지에 관한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종전 토지에 존속. 환지를 받지 않는 종전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 처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종전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환지 받은 토지로 이전한다, 이렇게 되겠네요. 22번. 환지 처분과 청산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은,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하며, 원칙이에요. 청산금의 확정은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환지 부지정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결정해서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 지정으로 인해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야 되고, 행정적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해야 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강제 징수할 수 있죠. 행정청인 자는 직접 강제 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강제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4번이 맞네요. 청산금은 소멸시효 걸립니다. 몇 년? 5년. 왜요? 공법이니까. 언제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확정되니까 그날로부터겠죠. 자, 23번. 환지 등기. 소유자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때에는 공고 후 14일 이내, 거기다 줄여놓으시고, 공고 후 14일 이내에 환지 등기 해야 합니다. 환지 등기는
신청주의에 대한 예외입니다. 예외. 환지 등기는 신청, 등기 신청주의에 대한 예외다. 등기 신청주의는 뭐죠? 원칙이 공동 신청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얘는 시행자가 단독 신청이거나 행정청이면 촉탁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예외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환지에 대한 소유권 변동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발생하고 환지 등기는 대항 요건으로서의 등기에 지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은 생긴다 이런 얘기고요. 환지 처분에 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원칙 다른 등기 할 수 없다. 맞고, 등기 신청인이 확정 일부에 있는 서류에 의해서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다른 등기 원인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예외적으로 환지 등기가 있기 전이라도 그 등기는 할 수 있다. 이게 이미 처분된 채비지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거로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1번은 어디가 틀린 거예요? 환지 등기는 소유자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라고? 시행자가 하는 거다. 이것만 알면 되고. 24번 청산금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가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해라. 이게 청산금이라고. 청산금은 무조건 되고 금전으로 하는 거고요. 환지 부지정한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에 청산금을 결정해서 교부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자, 똑같아요. 3번도 환지 부지정한 토지라면 환지 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청산금은 일괄징수 일괄교부가 원칙이지만 이자를 붙여서 분할교부 분할징수할 수 있고요. 청산금은 소멸시효 걸리죠. 몇 년? 5년. 왜요? 공법이니까. 좋아요. 25번 환지계획 및 청산금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시행자는 면적이 작은 토지라도, 면적이 작은 토지라면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하면 임차권자의 뭘 받아서 동의,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가 된 날, 아니죠? 공고일 언제? 다음 날로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환지를 정한 경우 가부적분에 대한 청산금은 환지 처분을 하는 때 결정해야 하고 환지 처분 공고된 날 다음 날에 확정된다. 4번이 맞고요.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서 분할징수 분할교부할 수 있다. 26번 감가보상금.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한번 설명해 드리면, 감가보상금은 여러분 행정청인 시행자, 누구인 시행자? 행정청인 시행자가 환지 방식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토지 가액 총액이 오히려 감소했을 때, 뭐 했을 때? 감소했을 때 종전의 소유자하고 용익권자에게, 용익권자에게 지급, 그 차액을 지급하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감가 보상금. 요 세 가지, 요 네 가지만 알면 돼요. 모든 시행자 틀렸어요. 꼭 무슨 시행자? 행정청인 시행자. 감가 보상금은 환지되기 전과 환지된 후에 토지 가액 총액을 비교한 것이지. 이게 맞죠? 그렇죠? 개별 토지는 감가 보상금에서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거예요. 개별 토지에 대한 거는 뭐고요? 청산금이고 토지가액 총액의 비교는 감가보상금. 증환지 처분 이런 거는 감가보상금하고 관련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건 뭐와 관련됐다고요? 청산금. 감가보상금은 종전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등에게 주는 거지 저당권자는 상관이 없고요. 감가보상을 했다면 청산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 이건 말도 안 되고 감가보상금하고 청산금은 별개입니다. 27번 채비지.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보류지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할 수 있다.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채비지 용도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면 처분도 할 수 있다.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 등이 그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준공 전에 사용허가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채비주는 이런 거 받을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지. 채비주는 허가 안 받고 하더라도 준공 전이라도 사용 수익은 물론 모두 할 수 있으니까, 처분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시행자는 준공 전에는 지정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조성토지인 채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랬는데, 채비지라면 사용허가 없어도 사용수익은 물론 뭐까지도 할 수 있다, 처분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잘못된 건 몇 번이에요? 5번. 28번 도시개발 채권 나오죠? 위에다 써놓으세요. 하나만.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 조달, 이렇게 딱 써놓으면 돼요. 도시개발 사업 비용 조달, 이렇게. 토지상환 채권은 아까 뭐였었죠? 토지상환 채권은 수용 대금. 맞죠?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 비용 조달. 그러니까 토지상환 채권은 시행자가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거니까 누가 발행한다고? 시, 도지사. 누가 발행한다고요? 시, 도지사. 얘는 도시개발 사업에 드는 비용이니까 행정재산이죠? 얘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뭘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누가? 시, 도지사가.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할 수도 있고 등록해서 발행할 수도 있다. 이해하셨어요? 자,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 이내에서, 자, 시도지사가 하니까 시도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얘도 소멸시효 걸려요 안 걸려요? 걸려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오케이, 이 정도만 알면 돼. 그러면 도시개발 채권 조합 관련 있어요 없어요? 없죠. 조합을 뭐로 바꿔야 돼요? 시, 도지사. 토지 등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요거는 토지 상환 채권이죠. 그렇죠? 네, 토지 상환 채권도 조합하고는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상관도 없는 거네요. 2번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총액에 대해서는 누구의 승인받으라고요? 행정자치부 장관.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계산해서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자는 왜 2년이라고요? 이자니까. 이렇게 외웠던 것 같고,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은 5년부터 10년까지 범위 안에서 뭐로 정한다고? 시도 조례. 조례로 정하는 거고요. 자, 개발행위 허가로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받은 자 있죠? 네, 거기에다 줄을 살짝 걸어놨어요.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는 특별한 면책 사유가 없는 한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평당 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근데 몰라도 되고요, 그거는. 자, 그 정도 안. 이게 마지막 5번 설명해 주면,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 도시개발 구역에서 이런 거야. 도시개발 구역에서 여기 신도시 만들려면 도로, 공원 이런 거 설치해야 돼, 안 해야 돼? 이거 기반시설인 거죠? 그러니까 얘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도 같이 병행이 돼야 안 돼요? 된다고요. 그래서 이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 사업하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채권은 돈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니까 누군가는 매입해야죠. 그래서 국계법에 의해서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 있죠? 이자들은 이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답이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29번 마지막 문제. 똑같은 거예요. 토지상환 채권은 수용대금, 도시개발 채권은 도시개발사업 비용조달. 끝이에요. 조합. 조합은 어느 거 하나 관련되지 않아요. 맞죠? 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시도지사입니다. 토지상환 채권은 양도성을 인정한다 그랬죠?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등록 발행도 가능하고 무기명도 가능하고, 시도지사가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에 뭘 받아야 되고, 승인. 채권 소멸시효 걸리죠.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렇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딱 보는데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환지 쪽에서는 얘를 잘 이해하면 돼요. 요 환지 계획 잘 이해하시면 얘는 떡이고 얘도 편안하게 정리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문제가 이 도시개발 채권하고 토지상환 채권 비교하는 문제가 최근에 나왔었는데 의미 파악만 잘 해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돼서는 너무 많은 문제를 풀었어요. 오늘 배운 거 한번 쭉 정리하셔서 한 번만 잘 정리 한번 해보세요. 도시개발법은 여섯 문제 중에서 다섯 문제는 그냥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